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남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캄보디아 여러 지역 중 특히 앙코르와트에 있는 시엠립 부동산 매매 시 알아둬야 될 내용 중 압사라존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지리적으로 5시간 반 정도 비행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캄보디아 주변 국가를 한번 볼까요? 태국이 있고 라오스가 있고 베트남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서남쪽으로는 바다가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캄보디아 지도를 확대해서 보자면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나라 수도인 프놈펜. 프놈펜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프놈펜은 이 나라 수도답게 대형 빌딩들이 높은 고층 빌딩들이 요사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서남쪽에 위치한 시아노빌, 깜뽕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시아노빌에 바다 휴양지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많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시엠립 이쪽 지역입니다. 캄보디아 북쪽에 있죠. 서북쪽에 있습니다. 시엠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앞으로는 캄보디아 시엠립의 과거에 이용했던 구공항, 앙코르 국제공항, 시엠립 국제공항 보이죠? 이 공항이 아니라 2년, 3년 후에는 시엠립 신공항이죠. 시엠립 앙코르 국제공항 신공항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또 이동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쪽 주변 지역이 땅값이 들썩이고 있고 많이 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미리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캄보디아 시엠립은 우리나라의 경주시와 같은 고대 유적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타 지역과는 다르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규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규제가 없다면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95년 2월 19일 압사라 오서러티, 압사라 내셔널 오서러티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 기구를 만들어서 앙코르 지역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그런 권한을 두고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압사라, 흔히 우리가 압사라, 압사라 하는데 압사라라고 하면은 춤을 추는 고대 그 무희, 무희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물론 이제 압사라 오스라티의 심벌은 압사라 무희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SARA 해서 프랑스어죠. 캄보디아가 과거 프랑스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앞글자를 따서 압사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94년도에 압사라 지역, 압사라 존 규제법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압사라 존을 발표를 하면서 로얄 디크리에서 왕령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시엠립과 앙코르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는 거죠. 2004년 11월 16일에 존 1과 존 2에 대한 구체적 규제 기준을 이렇게 발표를 또 하게 됩니다. 2016년 이후에 압사라 존은 이제 94년도에 규제법 발표 이후에 큰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압사라 존은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압사라 존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압사라 존 1은 유적 지역을 말하고 그리고 압사라 존 2는 고고학적 보호 지역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점만 다르고 압사라 1과 동일하다. 하드 타이틀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드 타이틀은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압사라 존 3 그리고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엠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3, 4, 5에 다 거주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압사라존 2 지역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지역. 지금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압사라존 지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색 보겠습니다. 빨간색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압사라존 1입니다. 보시면 유적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체의 변경 행위를 금지한다. 앙코르와트가 있는, 여기 앙코르와트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까뿌롬 사원, 그리고 여러 사원들이 있는 앙코르 톰, 이쪽이 앙코르 톰 지역입니다. 주변에 웨스트 바라이가 있고, 위에 노스 바라이, 자야 바라만, 자야 타타카라고 하는 입관 사원이 있는 바로 옆에가 있고, 이스트 바라이, 이것도 저수지입니다. 동저수지, 스라스랑도 있고,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쪽이 가장 핵심 지역이 되겠죠. 관광객들이 오시면 보는 지역이 바로 유적 지역, 이 지역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 뭔가를 변경한다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있어요. 거주자들이 있는데, 그 거주자들은 살게끔 하고, 뭐 이동은 따로 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 이쪽도 있네요. 프라사 바콩 되어 있는데, 롤루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바콩이라는 사원 있고, 그리고 롤루스, 롤레이 사원도 있고요. 그리고 브레코라고 하는 또 사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브레코. 이쪽 지역도 역시 고대 유적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북쪽으로 가다보면 이쪽에 반데이스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반데이스레이. 이 반데이스레이 사원 역시 주변도 압사라존 1이 되겠습니다. 압사라존 1 주변으로 노란색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 지역이 바로 압사라존 2를 표시한 건데요. 고고학적 보호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점만 다르고, 압사라 1과 동일하다. 압사라존 1과 2가 바로 이제 사원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예전부터 살았던 이제 주민들은 살게끔 이제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이제 이주할 수, 나머지 외국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새로운 이쪽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이 프라사 바콩 주변으로도 확대를 해보면 요존원 주변으로 또 노란색 이렇게 불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도 존 2가 되겠습니다. 역시 위에 보면 반데이스레이 존 원이 있는 주변으로도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 주변 지역도 존 2가 되겠습니다. 자, 존 1과 존 2는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존 3가 보이네요. 문화 경관 보호 지역 되었는데, 수로를 중심으로 띠 형태로 되어 있다. 경관 보호를 위하여 제한. 하지만 개인 소유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3 지역은 이렇게 띠로 두르져 있어요. 띠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시엠립 주변에 있는 프놈펜 국립공원, 바로 이곳에서 사암을 채석을 해서 사원들이 만들어졌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변 지역 쭉 내려오는 요 지역, 요 띠를 두르고 있는 지역이 존 3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보시다시피 수로로 보세요. 다 수로입니다. 수로. 수로를 주변으로 해서 시엠립 강이죠. 주변으로 해서 띠를 두르고 있는데, 역시나 바콩 사원 주변으로도 띠를 두르고 있는 이 지역, 이쪽이 룰루스 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이 룰루스 강인데, 이쪽으로도 다 띠가 보여지는 이 모습들, 이쪽 주변입니다. 이쪽 주변, 그리고 6번 도로, 캄보디아의 메인 도로라고 하는 6번 도로, 6번 도로 주변으로 앙코르와트로 들어오는 지역, 이 지역, 그리고 시엠립 다운타운 시내에서 남쪽으로 가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또 호수가 있습니다. 톨레삽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톨레삽 호수로 내려가는 시엠립 강 줄기를 쭉 따라서 또 이제 3번 압사라존 3로 되어 있어요. 3번 지역 주변에는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개인 소유로 땅을 사거나 이제 팔수 있는 그런 지역이 3번 이상, 3, 4, 5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색깔 보여져 있는 띠로 둘러져 있는 곳이 존 3다.
어느 정도 개인 소유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존 3 이상으로서 이제 땅을 구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존 4를 한번 볼게요. 자, 존 4는 바로 요, 좀 이제 요 지역을 말합니다. 위에 보면 뿌농브로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산 주변 지역을 이제 또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존 4가 지역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건축은 허가되지만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며 때로 고고학적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건축 존 3, 존 4, 존 5에서 이제 건축을 새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뭔가를 새로 건물을 올리겠다 할 때는 바로 앞사라 오소러티, 앞사라청에서 다 먼저 요 지역에 땅을 이제 매매를 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또 새로운 건축을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무슨 제한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토지를 매매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다 짓거나 해야 됩니다. 역시 이쪽 지역도 앞서라 전 포입니다. 스레이비볼이라는 사원인데요. 이쪽 지원도 바로 포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지역 외에 모든 CM립 주 지역은 앞서라 전 5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라 존에 따른 건설 및 건축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존 1과 존 2는 건설 및 건축이 불가능함. 앞서라의 허가를 존 2는 앞서라의 허가를 얻는 경우 시설물 개보수는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 1과 존 2는 엄격하다는 우리가 볼수 있겠고요. 존 3, 4, 5에 대해서는 건설 및 건축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한은 없다. 앞사라의 허가를 얻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 이제 있는데, CM립을 와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높은 건물이 아까 우리 프놈펜에서 고층 빌딩 있고 하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CM립은 고층 빌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앙코르와트의 높이인 67m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건물들이. 그래서 이제 층수가 낮은 건물들만 볼 수가 있는데, 건물의 층수도 5층까지만 이렇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앞서라 존 1, 2 지역은 법령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행위를 할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3, 4, 5 지역에서만 신축행위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앞서라 존 밖의 지역에서는 최고 높이 30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모든 그 건물들은 앞사라청의 재량 행위로서 앞사라청의 사전 허가 대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도 제한의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CM립 국제공항이 있는 구공항입니다. 지금 현재 오시게 되면은 CM립 국제공항 오시겠죠. 많은 관문이. 6번 도로로 이렇게 공항도로를 따라서 6번 도로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 로터리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지만 다운타운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 존 1이 되겠고, 빨간색 지역이 CM립 국제공항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존 2 지역이 있고, 존 2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점점 낮은 건물, 여기서부터 좀 이제 높은 건물들이 이제 지어질 수가 있겠죠. 고도 제한이 바로 이쪽 지역에, 존 3 고도 제한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6m 정도 되겠고요. 이쪽 시내 정도가 바로 12m 되겠습니다. 보여지는 사진이 보이는데 존 3에 있는 건물이에요. 존 3에 있는 건물에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요 1, 2, 3층 위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금이 가져 있는 흔히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12m입니다. 12m 밑에요. 요거는 이제 불법으로 증축을 한 거예요.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12m지만 12m까지 짓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건물주가. 그런데 이제 어떤 사정을 가지고 위에다 올렸다는 것을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앞사라 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사라 존 표지석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원을 다니다 보면 앞사라 존 이렇게 생긴 표지석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압사라 좋은 원이다, 압사라 좋은 푸다, 이런 것을 표지석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 표지석이 보이면은, 압사라 좋은 원, 투 지역이기 때문에 땅 매매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